강한 미술실. 이렇게 불가사리는 멋진 해양 생물입니다. 그래 그래 잘했어요. 다음. 이 물고기는 옷차림도 멋지지만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잔소리 많은 불가사리보다 100배는 낫답니다. 옷 입은 물고기? 잔소리하는 불가사리? 퍼플! 신성한 과학 숙제를 장난으로 해오다니! 버리에요? 여기 있는 그림 도구들? 전부 혼자 미술실에 갖다 놓도록? 이걸 다요? 퍼플, 역시 재밌는 아이야. 맞아? 퍼플, 조심해. 요즘 미술실에 괴물이 닿다는데. 괴물? 요즘 떠도는 괴담이야. 어떤 날은 다리가 한쪽 무는 교장 선생님, 어떤 날은 눈이 뒤통수에 달린 스니비 선생님, 심지어는 달달이 달린 파인애플도 있었대. 역시 학교는 재밌구나. 얘기해줘서 고마워. 확인해봐야지. 아까들은 괴담도 찍지 마고 빨리 두고 나가자. 내 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엔 안 가. 네? 저기 숨으면 되겠다. 여기 숨어있으면 나타날 거야. 빨리 들어와. 두고 보라지. 이 퍼플님이 꼭 정체를 밝혀내고 말 테니. 퍼플! 축구하러 가자! 세 명 모자라거든! 왜 대답이 없어, 퍼플? 내가 두 명분은 할 수 있어, 볼래? 어때? 승리는 어차피 우리 거야. 빨리 가자! 저기 있는 거... 나? 블럭! 블럭! 조심해! 야! 더블 타임 스타트! 잡았다! 뭐야? 블롭이 나타난 거야? 쉿! 뭔가가 저기로 숨었어. 여봐. 넌 누구야? 야, 너 정체가 뭐야? 이분은 조개왕국의 옐로우 공주님이십니다. 전 샤이렘이고요. 우리 공주님의 마법은 그림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너도 인어공주였어? 조개왕국은 바다 세상의 법을 만든 유서 깊은 나라야. 미술실 대담은 옐로우가 만든 마법이었구나. 이야, 진짜 잘 그린다. 멋지다. 정말 화가 같다. 그림을 살아나게 하는 마법? 그게 말이 되니? 아휴, 진짜 퍼플이랑 똑같았어. 옐로우, 한번 보여줘. 너의 그 멋진 능력. 이번엔 꼬리는 빼고. 이번에는 나 그려줘. 나. 나도. 그럼 어디 한번 실력을 보여주시니? 넌 이제 블루 이거야. 내 것도. 스케치요? 어? 예쁘다. 그림? 너는 그림부터가 안 해? 버블쯤의 마법 능력을 그런 하찮은 일에 사용하는 건 거절할게. 제 말은 신경 쓰지 마. 원래 재미없는 애거든. 이제 따가운 햇살로부터 내 품위를 지킬 수 있겠어. 저 조심해. 다른 사람의 손에 닿으면 사라질 거야. 가자. 그러고 보니 공주님 그림이 칭찬받은 건 처음이죠? 정말 대단한 능력이 아닌가. 저 아이의 버블쯤을 꼭 빼앗아야겠다. 어디 보자. 바닷속의 카멜레온이라 불리는 덤보 문어. 모습을 감추고 공주들 틈에 숨어들어 옐로우의 버블잼을 시험해보고 오너라. 신난다!
인원이 딱 맞아. 승리는 우리의 것. 옐로우한테 농구팀을 만들어 달라고 한다. 누구야? 네 인원들! 니들 딱 걸렸어! 도망쳐! 또 너희야? 진짜 파티쉐가 된 것 같아. 맛있게 먹어. 사랑스러운 내 머핀들. 내 소중한 머핀들이. 안 돼. 이게 뭐야? 이제 어쩔 거야? 내 우아한 얼굴 익어버렸잖아. 너 일부러 우리 골탕 먹이려고 사라지게 한 거지? 내 불쌍한 머핀들이 다 쏟아져 버렸어. 우린 운동장 청소에 반성문까지 쓰게 생겼어. 어우 답답해. 말을 좀 해봐.